안녕하세요. 마리맘이 한 20일 만에 옥상을 올라왔는데요. 제가 물이 많이 고플 것 같은 애들은 이렇게 해서 살짝 뚫어서 이렇게 먹으라고 놓고 갔는데, 다행히 비가 그때그때 많이 와줘서 얘네들이 그렇게 목말라 죽은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. 그 사이 제가 손안댄게 외려 얘네들한테 득템이었을까요? 이것 좀 보세요. 페랭이가 얼마나 무성하게 잎이 안 보일 정도로 피었고요. 대모류도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피, 나못 살아 못 살아. 이것 좀 보세요. 이거. 아이고, 대모류들 예쁜 짓 많이 했네. 여기는 노랑은 다 피고 이제 다시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있네요. 다. 그리고 이거 보세요. 메발톱. 장미 메발톱이 이렇게 뿌리 이렇게 긴 걸로 바뀌기 이게 얘네들이 서로 바람을 부비부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을 이렇게 냈어요. 그리고 이쪽에는 또 엉뚱하게 실이 이렇게까지 큰 메발톱이 생겨가지고 꽃도 너무 예쁘고 그죠? 주인이 비어 있어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. 근데 이거 보세요. 제가 그곳에서 지난 1월에 하와이에서 1월에 사온 이게 석화 그거든요. 근데 제가 요렇게 팔길래 두 개를 꽃만 다른 색깔로 두 가지를 사다가 심었어요. 지금 중이면 요렇게 여기 잎사귀 이렇게 트이려고 하잖아요. 여기 뿌리도 다 내렸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봐야지. 우와, 여기도 거미바위술 철화도 철화에서 철화가 여기가 어미가 철화고 여기가 철화인데 여기도 또 아기 새끼들이 또 철화로 또 나오고 있네요. 얘네들은 철화로 필려나 봐요. 베고니아 꽃 보세요. 베고니아. 와, 진짜 그냥 어쩌다 한번 와서 봐주는 게 얘네들한테 훨씬 더 나은 것 같네요. 와, 여기 이거 백리향도 꽃은 다 피고 진 듯합니다. 그리고 요거 예쁜 꽃을 못 봤어요. 선인장. 이거 제가 괜히 뜯었나? 이거 사고 친것 같은데? 그냥 놔두면 여기서 뜯어지고 또 나올 것 같은데? 아닌가요? 모르겠어요. 선인장 꽃을 제대로 못 봤어요. 저 없는 사이에 피고 딱 져버렸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는 것들 무조건 심었는데 이게 겹봉숭아. 그게 지금 핀것 같고요. 아, 이거 이제 장미. 장미. 그런데다가 이거. 그 금, 뭐라고 그러죠? 이거를 여기저기. 어머나! 제가 설란이 그 많던 설란을 다 죽였어요. 그 많던 설란을 다 죽이고, 뭐 이렇게, 이런 것들, 저기 뭐야, 식재료, 이거 뭐 정리하다가 보니까 설란이 다행히 하나, 둘씩 거기에 남아있는 애들이, 하나씩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서, 그냥 제가 여기다 모둠으로 해놨거든요. 모둠으로 해놨는데, 다행히 핑크 하나 있고, 이 노랑 하나, 저기, 아이보리색이 있네요. 그리고 아직 여기 꽃덜핀 거는 노랑입니다, 노랑. 여기서 번식을 시켜서 또 아마 해야 될것 같아요. 뿌리가, 어이구, 이거는 박하고요. 진짜 시간이 무속구레 지나가네요. 이거는, 아, 그거. 이름 잊어먹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의아리 보세요. 의아리 제가 없는 사이에 의아리도 많이 피었다가 떨어져서 꽃이 막 이러고 있네요. 아우 세상에 이거 보세요. 정말 의아리 꽃이 이뻐서 꽃이 너무 크고 예뻐요. 색감도 예쁘고 이런데 이제 늦게 머무르는 애들은 이제 피워주려고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. 여기 너무 많다. 내가 못 봐서 섭섭했는데 다행히 여기에는 진짜 끝도 없이 피고 지고 했었나 봐요. 저 있을 때부터 피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. 이것도 피었는데 뭐가 좀안 좋았나 몸이.
여기도 아직 남아있고요. 남아있는 꽃이 다 지진 않고 남아있는 애들도 있고, 의아리는 5월부터 9월까지 계속 핀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계속, 이건 투톤 비댄스예요. 투톤 비댄스가 이렇게까지 예뻐졌어요. 노랑 비댄스는 일부러 제가 2,000원짜리인가 주고 겨울에 사다가 얼마나 얘가 많이 번지는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심었는데 많이 번졌죠. 그러면 또이 뒤쪽. 와, 그 사이에 얘네들 또 엄청나게 컸네요. 비가 오고 막 그랬으니. 여기도 의아리입니다. 흰꽃 의아리. 이거는 제가 키를 막 넝쿨 타지 말라고 자꾸 자르고 나니까 꽃이 여기서 이렇게 피고 있어요. 이렇게 모아가지고. 이거는 그건데. 갑자기, 여기도 저 꽃이 맺혔네. 후쿠시아. 후쿠시아인데 제가 바가지 이렇게 놓고 갔어요. 얘는 물을 좋아하잖아요. 근데 비를 그렇게 맞고도, 물이 없는 거 보면 힘들었나 봅니다. 이건 뭐지? 이게 나한테 허락도 안 맞고 싹 사라진 애들도 있네요. 와, 이거는 저 사랑초네요. 와, 이거는 팝콘. 이게 뭘까요? 아, 제가 옮겨 심은 건데 아마 간것 같아요. 간것 같진 않고 이 정도로 있는 거 보니까. 이것도 100원이야. 이것도 팝콘 100원이야. 흰색. 예쁘죠? 예쁘고 말고요. 그리고 이게 미스김 라일락. 제가 삽목해 놓은 거 이제 자리를 딱 잡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뭔 씨앗이 여기에 같이 들어갔었나 봐요. 뭐 씨앗 뿌려놓은 게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. 뭔지. 꼬맹이들. 삽목판 애들도 다잘 있고요. 많이 컸네요, 그 사이에. 아유, 어떤 애들은 이런 식으로 내려앉은 애들이 있었네. 왜 그랬을까요? 속상하게. 새벽벌. 뭐지? 이거 새벽벌이 아니고 이거 뭔지? 별의 눈물 이렇게 꽃피어 갖고 있고, 이렇게 간 애들이 꽤 있네요. 뜨거워서 그랬을까요?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? 다잘 있었던 것 같은데. 그리고, 와, 흑법사. 흑법사는 완전히 이제 뭐 일부러 이렇게 속에 뒤추지 않으면 흑법사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. 이렇게까지 물들어가지고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내어놓고 닫아놓고 갔는데 색감은 그렇게 많이 예쁘게 들진 않았는데 다행히 멀쩡합니다. 많이 뭐 타고 이러진 않아서. 그리고 이거 성성환. 이게 꽃이 너무 예뻐서 봄에 피려다가 제가 자리를 이동하는 바람에 안 피더니 밖으로 다시 내놓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지금 꽃보를 거의 선인장 애들은 낮에 꽃 피고 저녁이면 이렇게 지고 하던데, 얘도 혹시 저 없는 사이에 졌을까요? 피었다가 졌을까요? 아유, 제가 낮에 못 나와봤어요. 이거 원숭이 얘도 녹았네. 어머, 이것도 꽃 피려고. 이거 너무 예쁘죠? 응? 뭐야, 왕백단. 왕백단 이름도 어렵네. 잘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밑에 숨어서. 세상에, 얘는 물이나 먹었을까? 물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저기 저거 잔뜩 뒤집어 쓰고 있네요. 뭐야 저거, 산에서 날라오는 거? 못 살아. 물 한번 싹 줘야 되겠어요, 얘는. 여기 안에 들어있어서 뭐 제대로 물은 못 먹은 것 같고, 물은 이렇게 예쁘게 들어놓고 있네요. 정말
재지게 예쁘게 들었습니다.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고 여기 밭이랑 저 먼 밭이랑은 또 다음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